지혜가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소중하다. 왜 소중하냐?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조상집에 간다 그랬어요. 조상집에 가서 사람의 죽는 모습,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텐데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로 진실되게 또 복되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잘 그래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지혜가 정말로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죄인들이 가는 길, 또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 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옳은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소중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지혜가 소중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는 이 지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오래전에 상영이 됐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런 참혹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공장을 경영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쟁통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벌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려고 이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자기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 유대인들을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재산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이쯤 보다 잡혀가가지고 죽을 텐데, 거기 가지 않도록 이 사람이 자기 재산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돈으로 사서 그 사람들은 수용소에 가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주는 이런 이제 그 내용이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창가에 서가지고 창밖을 쭉 내다보니까 그 운동장 저 멀리 어느 한쪽에서 유대인 한 여자 한 사람이 짐을 운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 독일군 장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장총을 가지고 옵니다. 장총을 가지고 나오더니 그 여인을 향해서 겨냥을 합니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겼거든요. 정확하게 그 여인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심심풀이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독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자기 심심풀이로 그 사람이 죽이고 싶으면 총을 쏘, 총을 방아쇠 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장교의 심심풀이로 생명을 이제 잊게 되죠. 그런 참혹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하루는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뭔고 하면 독일군이 키우고 있던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독일군은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유대인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리고는 고함칩니다. 도계경 장교가 뭐라고 고함치는 거 하니까 닭을 들고 다니는데 못 보았을 리가 없다. 누구야? 빨리 불어. 안 불면 나올 때까지 차례대로 한 사람씩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저 겁에 질려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단 말이냐? 이러면서 또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딱 겨눕니다. 바로 그때에 나이 어린 소년 하나가 한 발자국 앞으로 장교 앞으로 나와서 자기 몸을 내밉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독일군 장교는 너냐? 네가 닭을 훔쳐서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훔쳤냐? 네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그때 소년은 겁에 질렸으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대답합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가리킨 사람은 조금 전에 총에 맞아서 이미 죽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훔쳤다고.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그 말 한마디로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어요. 안 그랬으면 이 소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소년이 가리킨 그 죽은 사람이 닭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그건 몰라요. 이 소년이 지혜롭게, 어린 소년이었지만 지혜롭게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참 지혜로운 그런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예비하도록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이 시작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시작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아져야 되는 이런 어른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 있잖아요. 이 탕자는 시작할 때는 정말로 기고만장하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돈을 얻어서 자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아버지를 떠나가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은 이 사람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편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끝이 시작보다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힘이 없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형편없이 작은 믿음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갈수록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8절 하반절에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을 바라보면서, 일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그 종착을 향하여 갈 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시련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환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런 참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좀 억울하면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내뱉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막 쏟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나중에 모습들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참는 마음을 가지면 일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의 끝을 바라보면서 참는 마음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세요. 그럼 다 망쳐버려요. 늘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또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느냐? 능히 다툴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 내 기도하는 것이, 내 사정이 아무리 절박해도 우리가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 우리 시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갈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성도들은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혜나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유업 있죠. 지혜 그리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유산, 이것은 똑같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은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이 없어요. 지혜는 있는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든 경우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와 물질, 이 두 가지 가운데 다 소중하지만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택해라 그러면 지혜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왜 그러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러냐?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없고
물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또 생명을 잃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 지혜는 지혜 있는 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물질은 많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고 하면 그 물질을 지혜 있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타락할 수도 있고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물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나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소중하고 지혜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물질과 지혜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물질보다는 지혜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또는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곤고한 날을 주실 때는 나보고 교만하지 말라, 그만하지 말라,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살아라.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그러한 곤고한 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갈 때 이런 곤고한 날이 오거나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날들을 그냥 무조건하고 싫다고 배척하고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날을 주셨는지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거든요.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똑 세 번으로 끝났다가 아니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이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화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시련이 그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 그래 그 이후부터는 사단을 가시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늘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고 예?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쳐서 그래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 빼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때 또 환난이 올 때 내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 왜 하나님 내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질병을 안 고쳐줍니까? 이렇게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 주셨는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새기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절대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뗄 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막 교만해가지고 자만하고 그만해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과 나를 당했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에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소중함을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지혜의 소중함. 첫째는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대로 인도해준다. 세 번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유익함과 이런 소중함이 있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의 가치와 이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 지혜가 지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일천 번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뭔가 줄 테니까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오직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구한 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출입을 잘할 줄 못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흡족한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고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어요? 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하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을 알고 시바 여왕이 그걸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신을 데리고 왔잖아요. 와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온 천지가 금이에요. 온 천지가 그 궁경에 온 천지가 금이고 그리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 보니까 진짜 지혜가 충만해서 감탄하고 돌아갔어요. 이 스시바 영웅이 감탄하고 돌아갔어요. 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또 제대로 주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